많이 콜라리야. 언젠간 너도 봐라. 네. 안녕하십니까. 저, 미디언 사운드의 저, 이상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일산에 와 있는데요. 지금 그, 이라크에서 그, 전쟁하고 있죠? 전쟁하고 있어서 뭐, 그, 전체적으로 좀 우울하고요. 또, 북핵이 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좀 우울해하는데, 저희는 그래도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일산에 왔습니다. 근데 그, 오늘 일산에 오게 됐는데, 일산에 그, 뭐, 이렇게, 유명한, 뭐, 이 작곡가도 아니시고요. 참, 깔리깔리한 그런 분이 계세요, 한 분이요. 한 5년 전에 그 인연을 맺으신 분이신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예, 선생님으로 모시는 분이신데요. 이 책,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아마. 저희, 그, 미디언 사운드에서 그 무료 증정도 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책을 그 집필하신 시집이죠 시집 좀 약간 그 선정적입니다 이게 선정적이지 않고 이게 너무 이게 노골적이라서 이게 좀 그런데 안 좋은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영근 씨인데 정영근 선생님 작업실에 저희가 그 왔어요. 근데 뭔가 좀 보여주고 싶으셔서 많이 그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 정영근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영근입니다. 아유, 또, 그, 저희, 그, MSTV를 불러주셔가지고 말이야, 또. 저희, 또, 이, 야밤을 틈타서 저희가 공수를 했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아니요, 저, 시간 되게 많고요. 그래서, 그,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예. 예 여러분들, 제 경기가 안 좋아요. 그, 일산에 오다 보니까요, 예. 그, 아까 길을 좀 잘못 들어가고 갔는데, 여기 그, 이마트, 일산 이마트 아시죠? 여러분들? 이마트에서 하여튼 가까운 그 3호 아파트라는 데인데요. 지금 작업실에 제가 들어와서 뭐, 이렇게 봤는데,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뭐, 미디를 하기에는 굉장히 그, 고령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미디 세대에서는 완전히 그, 이. 1세대입니다. 예. 근데, 자칭 미디 1세대라고 지금 계속 그 하시는데요. 그 미디 1세대라는 증거를 한번 대 보이시죠? 아, 미디 1세대에 네. 대한 증거. 네. 아, 이걸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거. 아니요, 그냥 말씀으로 네. 해 보시죠. 미디 1세대. 아니, 1세대들이 쓰던 그 스캔서가 있거든요. 아, 스캔서가 또 있습니다. 예, 스캔서가 그 이런 그 컴퓨터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원초적인 그 8트랙, 16트랙짜리 네. 그 옛날에 그 야마에서 나왔던 QX1이니 QX3니 그런 스캔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리듬 만들 때만 그게 씁니다. 아 지금도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들어요? 예,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일본 잡지를 보니까 지금도 일본에 그 댄스 하는 사람인데 그걸 두 대 놓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지독한 놈이다 이렇게. 지독한 게 염전이죠, 염전. 소탈. 그때 같이 그 미디 시작하셨던 분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저는 그 옛날에 위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건이나 정수연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은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수연 씨가 전에 그 미디 1세대입니다. 그분이 나보다는 한 3년 정도 후배인데 3년인가 4년 후배인데 그 첫 번에 들어와서 그 CM을 시작을 했어요. 나는 그 후배한테 미디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친구는 이제 영화 쪽에서 그 더빙 그 포스트 프로덕션 그 후반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프로덕션 이름이 뭔가요? 디지 포스트라고 아마 네, 저희 그 미디어 사운드에도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많이 나갔죠. 네. 그 배럿 광고로. 네. 그 친구들 시대가 토토니 슈퍼트램프니 그런 그때 당시 그 아날로그 악기를 그 에디팅해서 쓰던 때의 그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미디 뭐
이 미디 세대인데요. 미디 세대인데. 네. 그때 그 같이 미디 하셨던 분들,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성함이 어떻게 됐죠, 아까? 정수현. 정수현 씨요? 예. 네. 정수현 씨하고 그 정 선생님하고 누가 돈 더 많이 벌었어요? 아마 둘 다 빚에 지금도 쪼들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 네. 장비 값들이 지금도 여전히 올라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친구가 나보다 규모가 크니까 빚이 더 있으면 있었지, 적진 않을 겁니다. 뭐 콘솔 한 대, 뭐, 어? 뭐 알백 이런 거 보니까 뭐 몇천만 원씩 그래요. 네, 그, 네. 여기 지금도 저희가 여기 간단하게 뭐 돈 누가 많이 벌었냐, 뭐 이런 질문을 했던 이유는요. 과거에 음악 하신 분들이 이렇게 그, 이 돈을 벌지 못했어요. 장비가 뭐, 워낙 비싸고, 일단 음악을 하려면 하여튼, 이, 일단 부모님들의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시작해야 돼요. 이제 그 정도로 그 많이들, 요즘은 이제 소프트웨어 센스라든지, 그래서 마스터 키보드 하나만 있으면 음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 나아졌죠. 아, 나지나 많아죠. 너무 좋아졌죠. 네, 그러나 반대급으로 생각해 미디엔 사람들은 지랄이에요. 뭐 악기를 사야 되니까 소프트웨어만 쓰기 때문에 악기가 잘 안 나갑니다. 미디엔 평양이 미디엔 사운드의 마지막 대리점이 되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그 미디엔 사운드가 내가 뭐 미디엔 사운드 여기서 알랑방구 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저렴한 가격에 만약에 우리가 미디를 시작했을 때 그런 샵이 있었다면은 그리고 이런 MSN이죠? MNS요. MNS 같은 이런 아카데미만 있었을 때도 아마 저희 나라 가수가 빌보드에 틀림없이 올라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 정말 헝그리 뮤직맨들이 그 몇몇 그런 그 제작자들과 그런 그 방송국의 어떤 그런 그 구조 때문에 그런 일률적인 그런 음악 패턴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 그 다음에 무슨, 멀티레코더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돈 많은 사람들. 네. 아까 그 이상훈님이 얘기했지만, 그 부모님의 재정이. 재정 확인해야 됩니다. 재정 확인하고. 네. 그래서 누가 돈 많이 벌었냐고 물어봤는데 그때 음악 하던 사람들은 돈 벌 생각도 없었고 네. 돈 벌지도 않았고 네, 그냥 음악하는데 뭐 연연했죠. 예, 예, 음악하는데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돈 벌 생각도 없습니다. 사실 네. 음악하면 됐죠. 뭐 이제 그것이요. 일단 그 개인의 신용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일단 돈도 조금은 벌어야 돼요. 벌어야죠. 네. 그래서 전 뭐 미디엔 사운드 외상으로 갖고 오지만 볼륨 즉시 갚습니다. 네, 외상을 뭐 주지만 배로 내켜서 주지는 않아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죠. 안 주면 뒤에서 씹으니까. 농담이고요. 그 저 음악 그 지금 벌써 지금 미디 1세대면 80년대 중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84년도. 90년 중반 지금 2000년대 지금 거의 한 10한 7, 8년 정도를 지금. 그렇죠. 한, 그렇죠. 미디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예. 17, 8년 정도. 그 또 이 얘기가 잠깐 빗나가는데요. 제가 그, 과거에 저희 회사에서 그 무대포 세일이라는 그 세일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무대포 세일 1탄이 있는데, 거기에 뭐, 마스터 키보드 6일 건반에다가 그 사운드 모듈 콜구에서 나온 NONR이라는 모듈하고, 그 다음에 믹서, 베링거 602, 그 다음에 미디 인터페이스 이렇게 해서 이걸 풀 패키지에서 99만원에 무대포 세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그런 가격이 없을 정도로 파격적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거기에는 이 의도가 있었죠. 우리 회사를 널리 알리기 위한 의도가 충분히 있었는데 아 그때 그 무대포 세일 하는데 나이가 한 50이 된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그걸 사러 오신 거예요. 이 패키지를. 그래서 자기도 미디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아 잠깐만요 그 사지 마세요 신디사이즈 하나 사가세요 그냥 사지 마세요 그랬어요. 사가면 뭐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물어보고 뭐 안 되니까 뭐시 이제 뭐 안 돼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 그 양반 약속 오라고 제가 팔았거든요. 전화 안 하기로 사후가 네, 그런데
가고 나서 한 2시간 후부터 전화 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회사 식구들 돌아가면서 다 고문당하고 그랬는데요. 뭐 지금 어떻게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양반요. 그런 분을 보고 우리 정 선생님이 그 미디를 하시고 뭐 하여튼 뭐 하면 뭘 또 사가시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뭐 오셔가지고 뭐 그 양반 저거 사가서 무슨 뭐구나 미디를 진짜 하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공부를 하세요. 매뉴얼을 떡볶이 좀 줘보세요. 거기 있는 거 떡볶이. 네, 아까 제가 이 돋보기가 있어서 이걸 보고 책을 눈이 잘 안 보이시라고 했더니 이 매뉴얼의 글씨가 너무 조그맣답니다. 매뉴얼을 보기 위해서 보신다는데 우리나라 음악 하시는 분들은 이 뭐 다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매뉴얼을 보는 거를 참 멀리 하세요. 거의 주위에 물어보는 걸 의존하시는데 우리 정 선생님 같은 경우 안 물어봐요. 그냥 안 물어보고, 모르면 그냥 매뉴얼 보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대충 하든지, 뭐, 이렇게 하시는데. 아, 대충 안 합니까? 네. 그 매뉴얼을 이렇게, 이거 본다는 거, 이게 진짜 매뉴얼 보는 돋보기입니다. 이거 뭐, 그냥 있어도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달라고 그랬고요. 근데 지금 정말, 그, 앨범이 나왔어요. 얼레리 꼴레리라는 앨범이. 레리 꼴레리야. 언젠간 너도 봐라. 자, 이게 그 얼레리 꼴레리를 타이틀곡으로 한 한 송이 들꽃으로 예, 정형근 3라고 돼 있죠. 정형근 3인데요. 이게 1집 2집이 나왔어요. 근데 1집 2집도 이렇게 이게 정형근이라는 이 가수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조동진 알잖아요. 조동진. 저기 기타 있잖아요. 저거. 네, 네. 이따 이제 비춰주시겠지만, 저게 조동진 형님이 70년대 그 종로서 그 쓰실, 저기, 업소에서 일하실 때 쓰던 야마 기타예요, 저게. 아. 그거를 권인하를 줬다가, 네. 권인하가 또 손진태를 줬다가, 손진태가 들과의 손진태 말입니다. 손진태가 그 남동생을 줬다가 제가 또 저걸 뺏어왔어요. 뺏어와갖고 상태가 안 좋아갖고 둘 다섯에 그 오세복씨인가? 네. 그분이 고쳐줘가지고 요새 쓰고 있습니다. 저게. 네. 이게 3이 중요합니다. 3. 이게 정형 3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이 1집 2집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그냥 말았잖아요. 뭐 앨범 많이 팔자고 하는 건 아닌데 3세번이라는 거. 3세번이라는 거. 이 앨범을 이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곡을 다 그 정 선생님께서 프로듀싱 하셔가지고 모든 작업을 오직 한 사람이 녹음까지 믹싱은 예 여기 아주 가까운 스튜디오에서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그건 이제 모니터 환경 때문에 네, 모니터 여기서, 환경 여기서 때문에 뭐 개갈이 안 났답니다. 예, 여기서 네. 도저히 네. 그 모니터가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믹싱까지 여기서 했다는 거는 예. 이제 이 앨범 절대 안 사요. 그래서 이 제가 이 앨범에 그 소개 드리는 거는 설명 드리는 거는 그만큼 그 시간을 뺏기면서 그 해보겠다는 그 자세로 하셨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 또 트랙을 열고 하면 아마 또 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예. 근데 참 이 앨범을 작년 초부터 작업하신다고 제가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작년 1월서부터 했는데요. 네. 준비한 거는 재작년서부터 했으니까 2년 됐죠. 근데 이게 앨범을 꼭 내셔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안에 이제 그 제가 이제 79년도에 그 데뷔를 했거든요. 네. 저 기독교 방송으로 79년도에 세븐틴이나 그때 초창기 이성미 씨가 처음 데뷔했을 때 같이 또 MC도 보고 했었어요. 세븐틴이라는 프로에서. 네. 그리고 그러니까는 지금 한 얼추 24년 정도 됐나요? 데뷔한 지?
그래서 그 한 7, 8년, 평균 7, 8년마다 앨범을 하나씩 냈었어요. 네. 냈었는데, 그냥 이번에 낼 때가 된 것 같아서 냈어요. 네. 앨범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앨범이 많이 안 팔려도 별로 상관없는 그런 분위기죠. 아유. 네. 앨범 많이 팔려고 그러시면 요새 안 되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면 되더라고요. 아니, 그냥 낼 때가 돼서 숙제, 이제 숙제 이렇게 해가는 식으로 네. 그냥, 아, 이거 이번에 한번 내서 어떤 음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낸 겁니다. 뭐, 크게 뭐 의미가 뭐 한 꽃이 한 송이 들꽃처럼 뭐 이렇게 들꽃으로 이렇게 살라고. 여기다 그냥 개 잡아먹는 법 쓰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나중에.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이게 시집이 아니라 요리책입니다. 정말이요? 아니, 이게 시집인데. 아니, 우리. 하나만 읽을게요, 제가. 아, 우리나라의 개 잡아먹는 법에도 가면. 허무한, 였다. 그, 앨범을, 이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딱 하셨다고 그래서, 저도 타이틀곡만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 뭐, 얼레리 꼴레리, 예. 뭐, 얼레리 꼴레리 들어본 적이 있고, 뭐, 리뷰를 뭐, 제대로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단, 레게 스타일로. 예. 레게 스타일, 힙합 레게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24년 동안에 이 얼레리 꼴레리에 들어있는 음악적인 그런 장르들의 어떤, 여러 장르들이 이렇게 녹아있는데요. 제가 24년 동안 이렇게 음악을 하면서 많은 장르들이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락이니, 무슨 레게니, 뭐 지금 힙합이니, R&B니, 뭐 이런, 그런 여러 장르들이 과연 내 음악적인 그 몸짓에 어떻게 녹아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그리고 레게 리듬을 택한 거는 공자님이요. 그 엉성한 킥이나 스네아가 후트가 그러니까 완벽한 리듬은 엉성하게 들린다. 라는 공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영부영 하는 게 잘 돼요, 하여튼. 그게 아니라, 공자님 얘기가 아니고, 중국 고사에 그 대교 약줄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서예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는, 높은 기술은 어수룩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그 서예에서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그냥 그 높은 그 고도의 기술은 보면은 괜히 어색해 보인다라는 말을 그 대교 약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희는 뭐 봐도 뭐 되게 고도의 기술인지. 아 근데 그것도 판별 안 되기 때문에. 예, 근데 레게라는 게 레게 리듬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또 반말리나 뭐 저 에소베이스나 그런 친구들이 레게 리듬을 이렇게 들어보면, 초창기 레게도 보면, 야, 이게 너무 성, 락만 듣다가, 락만 뭐, 디퍼프리니, 무슨 뭐, 그때 당시에 무슨 뭐, 지미 페이지니, 뭐, 그런 레드 제플린이 뭐, 이런 것만 듣다가, 나는 반말이나 이런 것도, 야, 뭐 이렇게 엉성한가. 근데 사실,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게, 빠져들더라고요. 쉽지가 않나고. 그래서 지루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아는 레게는 김건모의 핑계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리듬을 올라디 꼴라디의 그런 리듬을 레게로 했습니다. 그래서 레게가 요새 좀 장르가 이렇게 터졌어요. 네, 레게가 한참 유행할 때 한 7, 8년 전인가? 예. 뭐 10년 전이다.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레게가 잘 들어보질 않아서. 전 관계 없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관계 없어요. 다. 아무도 뭘 레게라든 관계 없는데, 이제, 왜 레게였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의구심이 들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뭐, 아! 뭐, 음악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그 중동에서 지금 전쟁이 났잖아요. 예. 아니,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저기. 좀 민방이라서 갈 수도 없어요. 뭐. 그래요? 전 현역이면 가는데, 그, 지금 중동, 이라크 전이 지금 발발해서 지금 열심히 좀 사람이 죽고 하는데요. 그, 시사하는 바가 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죠. 광주 민주화 운동 때요. 네. 저희, 그, 가까이 계시던 그 지인 한 분이, 우리가 저보다 한 연세가 한 10살 위신 분인데, 아, 이 한송이 들꽃으로 쓰신 분인데, 그 작사하신 그 아동문학가이신 그 이현주 님이라고 그분이, 야, 저렇게 사람이 죽어가고 그러는데 밥을 먹고 똥을 싸야 되는 거냐, 어? 어? 그런 말이 그때 당시에 제가 들었을 때, 아,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게 감이 안 왔댔어요. 근데 사실 이번에 그 미국의 그 무차별한 그런 폭격이나 이런 걸 보고서 그날이 일요일인데 개그 콘서트를 하는 날이었어요. 제가 개그 콘서트를 참 잘 보는데 그게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 개그 콘서트가. 아니 사람이 죽어 막 가고 그러는데 네, 거기서 시시덕거리고 그건 보고 싶은 게 아니고요. 네. 이라크 전쟁 그 시간 개콘서트 한 시간에 뉴스를 특집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글쎄 그 그러니까 그 특집 뉴스를 보기 위해서 안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물론 그 특집 뉴스도 봤지만 그때 저 이현주 님께서 그때 광주 항쟁 때 그럴 때도 야 내가 이 밥이 넘어가야 되는 거냐 우리가 똥을 싸고 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지금도, 야, 저기서 사람들이 저렇게 신무기고, 어? 진짜, 오차범위가 무슨 뭐 몇몇 나라 했는데, 그렇게 죽어가는데, 이게, 야, 밥 먹고, 나도 이거 똥 싸고, 개콘서트 보고, 낄낄거리고, 그래야 되는 건가, 이게 다 있는 먹어가는 건지, 저의 어떤 심리적인, 그 심적인 그런 느낌은 그랬었습니다. 광주 항쟁, 민주화 운동. 운동. 네. 광주 민주화. 그때 제가 그,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아, 6학년 때요? 네. 탄피 주러 다녔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네. 그걸 주셔서 뭐. 여장소 오면은 이제, 아까 먹고 그랬으니까요. 그 탄피 주워 따먹겠어요. 탄피, 그, 야,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랬을 때는 뭐 압니까? 그 지금 뭐 이라크 전이 터졌다고 그래서 위축될 것은 하나도 없고요. 저희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변한 거라고는 이 국제적인 정세가 변한 거지. 근데 자신이 변했습니까? 밥 3끼 다 먹고 일할 거 다 하고. 그러니 말이에요. 우리가 6.25 때나 우리가 그 월남전 때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도 우리 그냥 밥 먹으면서 야 거기 전쟁 나서 꽤 죽겠다 이랬지 않습니까? 네, 우리 네. 이라크도 마찬가지지만 네, 네. 그러니까 6.25 때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광주 항쟁 때도 그랬을 거고 야 거기 지들끼리 쏴죽이고 난리된다 야 그냥 신문 보고 텔레비 보고 그러면서 네, 네. 화면 보고 그러면서 괜히 그때 우리 처지가 또 그러니까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힘없는 민족들이 참. 우리는 힘 있나요? 아, 미디엔 싸우는 힘이 있죠. 아니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요? 네. 아, 힘을 길러야죠. 난 문화유산 하나 있는데요. 네. 하나 보여드릴까? 뭔데요? 이게요, 이게 코그 DDDY라고 1984년대에 나온 샘플인가? 뭐지?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때 당시 뭐 아, MP3 같은 거죠. 드럼 모듈이에요? 예. 드럼 모듈. 요번 앨범에 스네어 이걸로 뽑았었어요. 아, 그래요? 예. 소리 괜찮았나요? 아유, 댐핑 죽이죠. 그래서 그때 뭐.
부품이 커스터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DDD1이라고 이게 아마 지금 제 또래 미디어 하시는 분들, 내 또래 미디어 하는 사람은 없지. 다 제작커지, 제작. 아마 알 겁니다, 이게. 자, 저, 일단 뭐, 이 정영근 선생님과 만담을 여기서 종료하고요. 그 앨범에 대해서 이 디테일하게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디 코레리아 큐 언젠간 너도 봐라 나는 줄 알았어. 네, 이제 얼레리 꼴레리라는 곡에 대해서 예,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예, 일단 여기 이게 나와 있는 이게 그 이 마디 마디와 그다음에 이 앨범에 구성된 그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지금 정리해 오셨는데요. 제가 봐도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다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알 필요도 없고 대답 당사자분께서 설명하실 거예요. 저는 아직도 신디사이 아, 그 얘기하면 안 돼. 비밀이야 이건. 네. 자, 보시겠습니까? 제, 말씀하시죠. 예, 제 얼라리 꼴라리를 제가 여러분한테 그 이 구성이나 그런 작업기를 그 제가 공개하고 싶은 거는 제가 또 음악을 또 오래 했고 그러니까 인생이나 그 음악 선배 입장으로서 그 이런 그 난이도가 높은 음악들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그 음악하는 후배들한테 좀 알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그럼으로써 이제 음악이 평균적으로 그 음악 질이 좋아지겠죠. 아까 이상마하고도 얘기했지만은 그때 저희가 음악할 때는 멀티나 콘솔이나 믹서 이런 거를 만져본다는 거는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사실 레코딩을 한다든가 스튜디오를 간다 이런 분들은 제작자들이나 아주 정말 그 말하자면 음악에서 특권층들이었죠. 그런 것들이 ADAT이나 O2R 이런 디지털 제품들이 나와가지고 레코딩 음악 전반적인 레코딩계의 그 민주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 이렇게 하드 레코딩까지 온 것은 정말 대혁명. 이거 하드 레코딩이라는 거는 대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얘기가 너무 길었고요. 제가 이 얼라리 꼴라리에 대해서 그 사실 평론가들의 평이 이거는 댄스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거의 연주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해 주시고요. 곡 아이디어는 어디서 땄냐면은 디포레스트라는 제3세계 음악 아니 월드 음악하는 프랑스 프로젝트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 그 이집인가 이게 이건데요. 이 앨범인데 지금 뭐 86년도 5년도에 나와서 아마 지금은 이 앨범이 없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투 서머이라는 그 곡이 있는데 제가 잠깐 그걸 들려드릴게요. 아, 들렸어요. 얼라리 깔라리 이거 버커도잖아요. 버커도입니까 이게? 아니 여기에 보니까 인도에 이게 보커도를 이용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로 나오는 얼레리 무례식 나온 줄 알았는데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이제 안 들린 거죠. 아, 그렇지. 그런 느낌이 나한테는 얼레리 꼴레리라는 말이. 근데 우리나라 그 얼레리 꼴레리라는 말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어린 사람이 그 관직에 등용됐을 때 놀리느라고 어린 나리 깔라리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얼라리 꼴라리라는 게 어린 나리가 어린 사람이 나으리가 됐다. 그래서 깔라리라는 말은 그냥 재밌게 붙였다는 얘기고 그래서 하도 비슷해가지고 아이들은 그렇게 얻었어요. 네. 그리고 그 디포레스트라는 그 투어섬이라는 거를 얻고 구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반말이의 그 이 레게 리듬들이 그 제가 얘기했지만 높은 기술은 어수룩해 보인다라는 말이 그 언뜻 보면은 아주 완벽한 리듬은 엉성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레게에서 제가 그런 걸 느껴가지고 레게를 선택했고 반말이나 에이스 오브 베이스나 토토 이런 그 음악들을 이제 그 구성을 했고요. 보컬은 뭐 구체적으로 스팅이나 그 세먼스 문바라는 그 영국 아일랜드의 그 R&B 가수인데 요새 그 저 프로듀서 김지성 그 형님이 그러더라고. 요새 R&B는 머라이 캐리처럼 그렇게 질질 끌면 안 된다. 어? 질질 들려가지고 노래하면은 요새 먹히지도 않고 아니 이제 뭐 그런 그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수들의 그 보컬이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그 일종의 카피죠. 근데 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카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카피는 통째로 카피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카피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통째로 카피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심리적으로 카피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부분적으로 카피하는 거는 이제 뭐 많이 사고들 나잖아요. 뭐 멜로디 테마 이런 거 해가지고 법정에 가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부분 카피고 통째로 카피 하는 거는 그 전체로 똑같이 또 카피하는 거. 그 곡하고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뭐 유명한 작가도 뭐 그게 또 걸린 적이 있었죠. 근데 그게 카피가 예. 리바이벌이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리메이크가 있는데요. 예. 리메이크를 허가 받은 거면 리메이크고요. 예. 허가 받지 않은 거는 카피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심리적 카피라는 게 우리가 이제 누구 아티스트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이제 비슷하게 이제 하고 싶고 그래서 심리적 그래서 그 카피를 하려면은 부분 카피와 통째로 카피를 그 일단 띄워야 되겠죠. 카피.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 아티스트를 통째로 카피해야 심리적으로 통째로 카피하는 것이 정말 음악하는데 그러니까는 무슨 모방이 그 창작의 무슨 뭐 어머니라고 그랬더니 제가 요번에 그런 아까도 그런 아이디어를 얻기는 이런 제3세계 음악도 월드 음악들에 의해서 그 탄 단어에 의해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지만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가수들을 그 선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통째로 심리적 카피를 이제 한 거죠. 어렵긴 하지만 하여튼 뭐 카피했다는 건 그 카피죠. 그러니까 네. 그런 뉘앙스를 카피했겠죠. 뉘앙스. 예,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제 보컬은 스팅 이제 뭐 사만다 문마가처럼 이렇게 딱딱 끊어서 그 우리 저기 R&B 가수들 페이크 그냥 뭐 아 뭐 그 저 머라이 캐리인지 뭐 휘트니 그 촌스럽잖아요. 이제 10년씩 들었으니까. 근데 요새 머시 그레이니 무슨 사만다 문마 이런 가수들은 딱딱 끊어서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뭐 요새 추세가 또 그랬다 보는데 네. 일단 뭐 10년 그렇게 질질 끌고 노래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엄연한 현실을 질질 끌었으니까 10년이 나왔죠.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고 불러놨고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이 곡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 테마로 넘어가시죠. 다음 테마는, 그 구성은 뭐, 저기, 거기도 보시겠지만은, 이 구성대로 했고요. 그 다음에, 킥은 아까, 예, 그런, 너무 또 음악들을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라고 그러긴 한데, 사실, 영화도 마찬가지지만은,
영화도 그 비싼 돈 들여서 몇십억씩 해서 세트를 촬영하는 것은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그 화면을 꽉 채워주는 그런 아주 보이지 않는 데에서 세팅도 그림을 그리고 그러는 이유 중에 돈을 많이 들여서 한 영화들의 그 영상의 깊이 같은 경우를 하기 위해서 그게 아주 자질구레하고 사소한 것들도 정성을 들여서 하거든요. 음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품, 그 다음에 문고리에 걸려있는 그 그림 하나도 사실 후트나 스네어나 킥이나 그 다음에 들리지 않는 이펙트까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음악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근데 토토 같은 거, 요번 앨범 같은 거 보면은 그 중간, 이제, 에서 2부로, 뭐 2부라고 썼지만 그 엘렉트릭한 데서 어쿠스틱으로 바뀌는 리듬이 있어요. 그런 데서 제가 착안해갖고 킥을 두 개를 쓰고, 인트로에서 여기 보면 F까지 쓰고, G서부터 킥 따로 쓰고요. 스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 썼습니다. 인트로하고 F까지 갔다가 F에서 쌉이 들어갈 때, 쌉이 이제 후렴입니다. 거기서는 또 스네어를 따로 바꿨고요. 그 하얏은 세 개 썼습니다. F까지 가고, G, F서부터 쌉이 지날 때까지 샘플, 이거 이제 샘플링 한 거거든요. 샘플링 해서. 요 샘플링 방법은 제가 그 미래사운드 그 아티스트 그 작업기에 그 롤러코스터의 진우 씨가 하는 방법을 보고 아 저게 너무 괜찮구나. 기존에 나와 있는 샘플들이 좀 이제 지루하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방법으로 그 저 킥하고 하얏을 땄는데요. 지루합니까? 아니 말씀하세요. 네. 제가 이게 음악 하는 얘기를 들으면 나는 모르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죠. 그럼 주무세요 이렇게 거기. 아니 계속 좀 보고 있을게요 제가. 그 베이스는 먼저 치고요. 그 뭐라 등치를 좀 키우느라고 저기 티에로 뒤에서는 팬맨 투 레인지 폭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예. 그 저게 그렇지면 좀 아무래도 소리가 단단하죠. 땅땅해지죠? 단단하죠. 컴프레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용도로 나온 거죠, 제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베이스는 그렇게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는 다섯 개를 썼습니다. 오브리성 세 개하고, 이펙트 두 개. 오브리성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브리성은 뭐, 꼴라리야? 그러면, 띠르랑, 띠르랑, 이런 거. 애드립인가요, 그럼? 그러니까 뭐 겹살이 껴서 네. 그 분위기를 이렇게 조금 더 돋보여주는 거죠. 네, 네. 오브리라고 그러니까 그 눈빵이 생각나기 때문에. 오브리카토. 아니 그거 클래식에도 오브리카토라고 합니다. 네. 피콜로나 그 저 무슨 뭐 그 프릿 같은 게. 이게 뭐라고 써요? 에펙터라고 그러는데 뭐예요? 오브리 말고 뭐죠? 아, 뭐 이펙트성. 이펙트성? 네. 그러니까 이펙트 같은. 그 기타 그러니까는 효과음 같아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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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꼭 오브리처럼 그렇게 멜로디로 이렇게 간 게 아니고 그 효과 같은 네. 그런 거 하고 또 와우 두 개 쓰고 와우도 또 F에서 쭉 가다가 G하고 F, G 갔을 적에는 또 양쪽 트랙으로 모노로 나눠서 또 넣었고요. 또 신세 에펙트는 또 네 개 썼으니까 약간 좀 분위기 살리느라고 요거는 아마 신세팩트는 2080이나 트라이톤 제가 안 써놨는데 트라이톤이라고 2080에 썼고요. 물론 뭐 2080하고 트라이톤 뿐이 없으니까. 네. 자, 네. 자, 이 지금 이 이 그 화이트보드에 나와 있는 이 자체가요. 우리 그 건물을 보면 설계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설계도를 다 지어놓고 설계도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제 이 멀티 트랙을 그 열어 보이고 이제 하는 부분은 부검 시체 부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일단 내과 의사가 네, 부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요 코러스 아, 네, 아직 안 끝났답니다. 예, 예. 아 지금 설계도면 예. 설명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이 스트링 이건 이제
2080 썼고요. 벨 하나 썼는데, 버츄얼, 그, 인스트루먼트로 썼고요. 피아노도, 그, 버츄얼로 썼고요. 올밴도 M3R이라고 코그에서 나온 옛날 M1 모듈이 있습니다. 예, 아주 이게 지금 M1, 저기, 코그도 올밴 강하잖아요. 뭐 강한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알아서 잘 쓰더라고요. 아니, 코그 파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 사람아. 어디서 M3R이 어딨어요? M3R, 여기 있잖아, 여기에. 여기 있잖아, 여기 M3R, 여기에. 코그. LS 밑에. 저기 M3R. 네, 네, 네. 저게 M1 모듈이야. 네, 저, 알고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 전, 제가 회사 왔을 때는 없었어요, 저거. 없었지. 당신이, 당신이 저기, 아마 국민학, 중학교 다닐 때 나왔을 거예요, 저거. 아, 죄송합니다. MC한테 이렇게 반말해서. 중학교 나올 때, 다닐 때는 뭐, 고추잠들에 유한 때였으니까요. 자, 그거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신시 리드로 쓴 거는 트라이톤에 있는 그, 콤보, 저기, 콤비에서 썼고요. 네. Ready, Korea. 큐. 이제 중요한 건데 요새 그 R&B나 뭐 그런 그 좀 본격적인 음악들이 코러스에다가 그냥 많이 그 이제 그 힘을 이제 실는데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한 성부에 다섯 개씩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4, 5, 20. 그러니까는 코러스에 이제 멜로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클래식에서는 엘토, 테너, 소프라노 이렇게 했는데 우리 대중음악에서는 뭐 미드, 뭐 하이 이렇게, 로우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이 다섯 개씩 이렇게 쌓아가지고 네 개, 20 트랙을 썼고요. 랩도 남자 랩 세 개, 여자 랩 세 개 해갖고 여섯 개 쓰고, 그래서 이 이 트랙 수가 119 트랙을 썼습니다. 네, 119 트랙. 네, 119 트랙을 썼는데, 제가 사실 이거를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었냐면은, 그, 리치의 그, 사랑해, 그 말밖에 라는 그 앨범을 우연히 뮤직비디오 그 촬영하는데 갔다가, 그 제작자인 그 수광주의 그, 네? 수광차죠? 제가. 수광차의 더고르 씨가 그 제작한. 네. 따블이죠. 네, 리치의 네. 사랑해. 나 그 노래 오늘 처음 얘기 들었어요. 리치가 뭐 리치 칼튼. 근데 그게 소방차여서 119 트랙 썼대요. 119. 와, 나 진짜. 아니 그 더 썼어요. 그 친구들은 119 트랙. 아니 정 선생님이 그 소방차의 그 리치의 그 얘기 듣고 네. 119 트랙이 119 소방차니까. 119도 쓰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죄송합니다. 거루야, 도고로 씨, 죄송합니다. 그래서 도고로 씨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이, 그, 리치의 사랑의 그 말밖에, 그니까 그, 코러스 부분을 어떻게, 저기, 싼 거냐? 그랬더니, 리치의 사랑의 그 말밖에는 세 개씩 쌌더라고요. 한 성부에. 세 개씩, 세 개씩. 그래갖고 다섯 개니까, 3, 5, 15, 15 트랙이죠? 근데 나는, 그래, 니네 세 새끼 다섯 개는 나는 다섯 개씩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그, 코러스를 불러다가 이방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에서 했는데, 이게 그 스크린, 이게 이제, 이거 코러스 쓴 건데요. 이게 이제, 스타킹이네. 스타킹입니다. 저희 이 어부인. 네. 신으시던 그건데. 그 NT1으로 했습니다. 이 코러스를. 왜냐면 이게 하이가 아주 좀 뭐 사람들은 뭐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 코러스로 넣고 그러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이게 네, 하이가 좋고. 그래서 로데아 NT1이에요. NT1으로 실물을 처음 봤는데 야 이게 키스에 들어서 정말 이렇게 좀 쓰라 보이냐 이거는 좀. 그래도 성능은 죽여.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걸고 이 커튼이 이 다음이 아니라 이 차음 흡음 흡음 난반사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걸
저이 엔티밤을 썼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컬은 사실 여기가 엘리베이터실입니다. 여기가 엘리베이터. 저희가 1층이고 그래서 부디 시끄러워요. 그래서 사실 콘덴서 마이크 쓴다는 게 좀 무리죠. 무리인데. 그래서 알리 20이 다이나믹 알리 20 킥에 넣는 겁니다. 드럼 킥에서 이걸로 주 일렉트로 보이스면 어디 EV 건가요? 네. 아 여기 아 여기 유명한 거지. 네. 네 이게 그 시기 그 알리 V20 이게 이 드럼 킥용 마이크로 이 명기죠. 명기죠, 명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돈을 아끼더라고. 이것을 보컬용으로 썼다고 하네요. 네. 저는 그 윈드스크린 살 돈이 없어서 이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스타킹을 이렇게. 그냥 괜히 그 윈드스크린 사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해갖고 이거는 서비스로 말씀드리는데 그 옷걸이 있지 않습니까? 세탁소에서 갖고 그거 잘라가지고 왜냐면 여기가 이 코팅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마이크가 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 또 스크린 타는 사람들한테 욕 먹겠다. 아니에요. 이거 스크린 그래도 절대 이렇게 안 씁니다. 또 이 용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저같이 말 안 듣는 사람이 이렇게. 당신 이거 쓰면 되겠네 여기. 네? 이거. 아 이거는 좀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지. 그게 딱이다. 이게 딱이죠 이게. 네. 아니 그래서 이걸 그럼 미디어산도 이거는 이렇게 추출해요. 빨리 만들어 갖고. 아니 이건 그냥 이거 되면요 그냥 자동으로 패키지로 이게 와요 이렇게. 그냥. 바로. 예, 네, 날라가는 거 이렇게 그냥. 예, 네, 고정 세팅이구나. 이게 구도는 이렇고요. 제가 이제 그 이제 실제 이제 뉴엔드에서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레디코레기야 큐큐 언젠간 너도 봐라 말자서 네 얼레리꼴레리 부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킥서부터 할까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킥이 뭔지 몰라요 저. 나도 킥소리 우린 대고라고 했어요 옛날에 킥 그, 아마 그, 롤러코스터의 그 진우 씨가 작업한 방법대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그, 그루브에 관한 건데요. 사실 이거를 너무 또 딱딱 붙이면은 그, 뭐라 그러나, 그, 그루브가 없어지니까 그, 이렇게 붙이실 적에 무슨 8단위, 10단위 이렇게 붙이실 적에 약간 틀리더라도 그냥 놔두세요. 놔두시면은 오히려 그 리듬이 살짝 늦췄다 떨어졌다 하는 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러다가 보면은 뜻하지 않은 행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뜻하지 않은 그러니까 로또 복권 로또 복권이 아니라 이제 무슨 일을 갔는데 뜻하지 않은 그 행운 한번 넘어가세요 그냥 로또 복권 로또 그래 로또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킥이 위치를 벗어나 가지고요. 네. 뭐, 들리지? 예. 네. 이게 그 엉뚱하게 벗어나 가지고 그 아주 묘한 그루브가 그러니까는 그 저기 저 MP3 MPC 맞죠? 아까 예. 네. 그거보다 더 좋은 그루브가 나올 때가 있어요. 하다 보면은. 근데 그때 이제 그걸 세이브를 시키고 그게 로또 복권이구나. 아 대단하십니다. 거기 또 로또 복권까지. 네. 요 이제 그 리듬 쪽은 이제 그렇게 해서 아까 그 하얏트 두 개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요. 우선 미디로 해서 찍어야죠. 미디로 해가지고 찍어서 넣고 그다음에 그 요걸 하나 정말 노가다를 띄는 겁니다. 이게 희귀 문제가 아니라 하얏트가 워낙 많으니까 8분음표로 희귀야 뭐 한마디에 하나 카피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피가 똑같이 카피가 또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어느 이제 하다 보면 아는데 카피에서 약간 틀려진 부분들을 그냥 놔두라는 거죠. 그루브 때문에 그런 묘한 느낌이 들으니까. 그렇다고 뭐 그냥 막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조금씩 조금씩 그 틀리는 것만 그게 그룹으로 인정되는 거지. 그것도 복권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렇죠. 이 내과의 이 의사들이 그러면은 환자 죽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의료사고죠. 네, 의료사고 나는 거죠. 이게 킥이 잘못돼가지고 엉뚱하게 그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그 이 그 김정렬이라고 그 이 재즈 블란스에서 베이스 치고 온 친구가 있는데요. 이것을 팬맨으로 옮긴 게 이겁니다. 훨씬 낯가려졌죠? 예. 다음에 이제 일렉 기타가 이렇게, 일렉 기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기타 들어가면 이렇게 들려주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와와가 또 두 개 있습니다. 이게. 이게 아까 F 부분이고요. F 부분에서 이제 G, F, 이제 G, 사드에 들어가서는 양쪽으로 이제 그 와와가 이제 다른 그 다른 스키 패턴으로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와우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곡의 마지막 이제 사비인데 후렴부에서 그 킥을 댐핑을 줄이면서 이런 그런 화려한 그런 이펙트성 그러니까 앞에 그 킥들이 이제 음악이 이제 다 그렇겠지만은 제가 이제 이거는 토토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요. 그 뒤에 부분들 앞에는 이렇게 이제 댐핑이 세게 가다가 뒤에 번에는 이렇게 리듬이 바뀌고 코러스가 나오고 이렇게 이펙트적인 듣는 사람으로 하면 쉬게 해주느라고 그러니까 쉬어라. 아 이제는 앞에 빵빵 때렸으니까 쉬어갖고 이렇게 화려하게 끌고 가라는 그런 그 이 외국 음반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뒤에는 이 뭐 사실 와 하나만 넣어도 되는데 아니 뭐 이렇게 하드 트레이 좀 뭐 하드 레코드 뭐 누가 트랙 많이 쓴다고 잡아갑니까? 뭐 그냥 맨날은 잡아갔죠. 잡아갔습니까? 네. 아니 경찰이 오긴 왔더라고. 아니, 테이프가 씹혀요. 맨날은. 그렇죠. 무슨 소리인지 잘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아니 그걸 하자 그럼 적반하장이고요. 자 로또 복권이고요. 그게 적반하장도 안 맞는 말인데요. 아 그럼 중마고라고 합시다. 그리고 뭐 여기 이제 뭐 임팩트를 뭐 이런 이펙트들을 이게 다 트라이톤의 음색이 있습니다. 이거 다 뒤져보시면은 2080이나 잘 모르겠네. 뒤져보시면 2080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예, 이게 이게 트라이톤의 아니, 내가 사실 또 트라이톤 얘기인데 트라이톤은 사실 무슨 뭐 그 정말 스탠다드한 대중음악을 훨씬 내면은 트라이톤은 프로그램이나 그 콤비의 그 음색 같은 건
평생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될 게 트라이톤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뭐 아주 구체적인 그 음악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월드 음악이나 네. 이런 거 아니고 스탠다드하게. 거의 뭐 2080이나 트라이톤이나 그런 과죠. 네, 그런 과가. 근데 그, 이제 사실 코그하고, 저기, JV하고, 트라이톤하고, 뭐, 30, 50, 80 나오면서 서로 음색이 서로 흉내내더라고. 거의 비슷해졌어요. 아니, 근데 내가 이런 이펙트나 이런, 그런, 야리꾸리한 이런 것들을 이번에 트라이톤에서 뽑았을 적에 아주 그, 이거는 시대를 타지 않는, 너무했나? 네, 그게 맞죠. 벨이 있는데요. 요건 또, 요거는 그냥 작업하기 편하게 그 버추얼 저 인스트루먼트로 썼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리고 요거는 스트링이고요. 이거는 그 제가 만든 그 이 튜브가 있습니다. 그 팬맨에 들어가는 그 카메라를 잡아줘요. 그 팬맨에 들어가는 그 이 진공관 이름이 뭐냐면 팬맨에 어떤 진공관이 들어가 있냐면 12AX7이라는 그 진공관이 들어가 있는데요. 12X 그 네. 이거 유고슬라비아에서 이제 메이드 인 유고슬라비아네. 다행이네요. 메이드 차이나는 아니네요. 팬맨에 들어가 있는 거는 여기 그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오디오 하시는 분들은 라인 앰프라고 그냥 그 이 그 클래식 같은 거 무슨 스트링이 있으면 하이를 또 포근하게 해주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그런 앰프들을 쓰는데 그 이 어차피 그 팬맨 2에 들어가 있는 이런 진공관들이 좀 와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그다음에 좀 단단하게 만들면서 그런 이런 진공관들을 쓰기 때문에 제가 그 튜브로 살려니까 너무 비싸니까 네 비싸죠 예 이게 근데 이 진공관 하나에 5만 원씩입니다 그 두 개 사면은 10만 원 정도면은 뭐 이거 안에만 이렇게 해서 이거 뭐 꾸미는 거는 이 안에 무슨 뭐 그 트랜스 하나 있고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이거 친구가 하나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두 개 꽂아가지고 스테레오로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해갖고 이런 스트링 같은 경우는 뭐 튜브가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아날로그 그 콘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 약하게 그래서 또 그 하드 레코딩이 갖고 있는 단점들을 이렇게 조금씩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의 차가움을 진공관으로 예. 이제 커버를 이제 좀 커버를 하려고 나름대로 이제 나름대로 진공관 사다가 키우시면서 네, 참 시간 많이 들었겠네요. 아 시간 많이 안 들었어요.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용산. 진공관 그렇게 비싸네. 5만원씩이나 만 잤습니다. 그럼 팻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팻에. 글쎄요. 진공관 두 개 빼면 지금 나머지가 뭐 한 40만원밖에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뭐야, 그럼 저게. 이게 선별관이라고 그래갖고, 만들어가지고, 다, 그, 선별을 한답니다, 이게. 그래갖고, 저, 질이 낮은 것들은, 기준이 안 된 것들은 그냥 아웃시키고, 그래서 이게 선별관이라는 건데, 뭐 이런 것도 있고, 나 요번에 사면서 또 그 뭐야 그 양놈들 있지 않습니까? 네. 양놈들이면 비국놈들을 말하는 건가? 네? 양놈들은 이제 양놈하고 양아치하고 둘을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럽니까? 네. 내가 얘기하는 건 거기 아메리카. 아, 아메리카요? 네, 걔네들 얘기는 양놈들. 양아치도 양놈이라고 합니까? 그죠, 양놈이 양아치니까. 허는 지지. 네, 그렇죠. 야, 내가 이번에 그걸 샀는데, 1954년, 예? 1954년 그 10월 달에 만든 이
진공관을 팔더라고요. 네. 네? 54년에. 그래서, 아니, 무슨 54년 된, 54년에 만든 진공관이냐고 했더니, 100년 쓸 거를 만들어 놨대요, 그놈들이. 100년 쓸 진공관을 만들어 놓고. 양놈들이요? 양놈들이. 그게 양아치지. 그치. 아, 졌다 그랬어, 내가. 보세요, 여기. 여기. 그게 매점 매석이에요. 아, 그게 매점 매석인가? 여기? 54년 10월. 데이터. 야, 이게. 100년 할 거를 진공관으로 만들어 놓고, 지네들은, 어? 매점 매석이죠. 걔네들이 딱 만들어 놓고 더 이상 못 만드니까. 그렇지. 비싸게 팔아먹는다, 이건데. 그렇지. 레디 코레리아. 언젠간 너도 봐라. 피아노는 뭐 이제 2080에서 그냥 쓴 거고, 이게 아까 그 저기 저 그 이성과 이게 M1, 옛날에 M1에서 있던 오르간 소리예요. M1. M1은 알죠? 네. 아무리 모른다고. M, 아닙니다. M1 하면 이상하잖아요. 아, 군대 있을 때 M1 쓰기 생각나가지고. 그러니까 M1, M3야 이거 썼고요, 이게. 그 램정글이라는 이 음색인데, 이거는 트라이톤에서 뽑았습니다. 뭐. 빈티지 음원인 것 같은데요? 예, 바이러스니 뭐 이런 비싼 악기 안 써도 소리 다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이게 샘플 쓴 게 요겁니다, 요. 후반부에 그 어디서 딴 거예요, 저거는? 저기 그 R&B의 R&B 그 저기 샘플 CD에 보면은 이 음원이 있는데 이거를 리버스 시켰어요, 그거를. 똑같이 쓰면은 뽀록 날까봐 그걸 리버스 시켜서 거꾸로. 아. 거꾸로. 거꾸로 한번 돌려보실래요, 그러면? 이게 거꾸로 바로 된 게 이게인가? 이게 오리지널이고 이게 오래 오리지널이고 이거 이게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죠. 예, 네, 그렇죠. 이게 예. 똑같은 건데 이게 워세 워세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 그 이야기 같은데 이거를 거꾸로 보면은 참 음반 작업도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대로 있는 거 쓰지 말고 그러니까 그 음악하는 사람들은 좀 잡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일반인들처럼 그렇게 로직하게 살지 말고 좀 또라이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아, 요거는 제가 그 작업하면서 저기 데모스테레이션 하느라고요. 그 이렇게 MR하고 이렇게 뽑아 놓은 게 아니라 사실 이거를 다 레디 코레리아 이 MR 그러니까 그 반주는 따로 이렇게 하고 그 예 보컬은 이렇게 또 따로 투트랙이 이제 그 리버브가 스테레오니까 이게 투트랙으로 이렇게 받아서 여기서 편집을 해가지고 여기서 밸런스를 잡아서 그 DAT로 받아서 마스터링 갔어요. 그러니까는 작업이 이걸로 직접 가주 여기에 있는 그 파이어와이어로 가주 가서 그 녹음실에 그 9652로 그 장착된 그 똑같은 시스템의 ADAT 구형 컨버터로 이게 시스템이 똑같거든요. 그 녹음실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와서 집에서 그렇게 받아와가지고 와갖고 이 DAT 있지 않습니까? 파나소닉. 네. 이걸로 제가 알죠. 저 DAT를요. 저거 내가 이 사람한테 샀는데 쓴 것 같아요. 바가지. 왜요? 다른 데는 좀 싸더라고. 아니 가격은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70만원인가 얼마가 하지 않았나요? 저 60만원인가 80만원인가 얼마가 했죠? 75만원 75, 됩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미안해서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이, 야 재호야, 네 DAT 이 선생님께서 75만원에 사가신 거야. 그래서 일단 믹싱을 해가지고 사실 자기에 맞는 그 밸런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냥 바로 DAT로 뜨지 마시고 집에 오셔가지고 이게 다 믹싱한 이게 믹싱한 그 반주입니다. 이게. 그러고 이게 죽겠지 언젠간 너도 비참하게 자일 줄 알았어 리버브 이런 거 믹싱 해가지고 보컬만 따로 받아서 여기서 자기가 편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뭘 편집해야 돼요? 아, 편집하니까 밸런스를 밸런스 예, 밸런스 크기 하고 작게 그러고 여기서 아 코러스가 적다 코러스가 적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씩 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믹싱할 때 약간 모자랐던 부분들 누가 들으면 아 여기 기타가 약간 이쪽 코러스가 좀 뭐, 그런, 이제, 모자랐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약간만 더 추가해갖고, 왜냐면 앞에가 다 맞으니까, 앞뒤가. 그래서, 저 그렇게 했어요, 이거. 여기서 그냥, 그, 보컬하고, MR하고, 그, 바란스만 마신 게 아니라 여기에 후반부에 들어가는 그 아까 이런 오세오 이런 그 샘플들 있지 않습니까? 요걸 약간 더 키운다든가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DAT를 떠가지고 이제 아마 여기였을 거예요. 아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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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이 좀 적어서 이 부분이 적어서 이 여기에다가 그 이 샘플을 조금 더 여기 코러스 부분이요. 레디 코레디야. 언젠간 너도 바라 코러스 부분인데 아까 그 제가 그 이 리치의 그 사랑의 그 말밖에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랬는데 그 도고노 씨네 그 리치 그 작업한 걸 보니까 하이 로 미드 그 다음에 멜로디 이런 거를 그 삼성부씩 했더라고요 삼성부 세 개씩 코러스는 한 사람이 하는 거죠? 예, 한 사람이 합니다. 그것도 제가 그 아이비 스튜디오에서 본 리치 것도 두 사람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 파트에 이런 파트 한 사람이 이렇게 20개씩 그러니까 세 개씩 했으니까 그 15개. 그리고 저는 5개씩 했으니까 20개를 했죠. 근데 이거를 하나 녹음을 해갖고 복사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복사를 하면 안 되고 똑같이 불러야 돼요. 이거를. 20번을.
아니, 뭐, 하나 녹화해가지고, 아니, 녹음해가지고, 피치 올려서 화음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앰비언스가, 그니까는, 그, 우리가 그, 스트링 작업을 할 때. 그래서 오토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에이.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나, 진짜. 한 대 맞아, 아이씨. 그, 스트링 작업을 하면은, 녹음 기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신디사이저 스트링, 다섯, 여섯 개씩, 깔아 갖고 온 사람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그, 신디사이저는 주파수하고 그 앰비언스가 똑같아가지고 서로 잡아먹기 때문에 오히려 믹싱하기가 너무 곤란하고 그 소리가 지저분해진대요. 그래서, 어쿠스틱, 바이올이나 스트링은 마르면 마를수록 좋고, 그, 엔지니어들이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신디사이저 스트링이나 패드는 적으면 적수록 좋대요. 그래서 로우 하나, 미들 하나, 하이 스트링 하나. 그러니까 로우는 패드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스테레오로 말고 그 모노. 어차피 뒤에 스트링이라는 그러니까 패드라는 게 스트링이라는 게 모노니까. 그러니까 뭐 네, 요새는 이제 모노에도 네. 스테레오 마이크로 받아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 스테레오 받아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참고로 말하자면 그게 이 크로스나 크로스는 이런 것도 하나 복사해 가지고 삼성 저기 세 개로 쌓는다 그래 갖고 세 개를 이게 복사를 해 가지고 카피를 하면 절대 안 되고 이렇게 20개씩 무식하게 아까 그러니까 완전 노가다예요 이 음악이. 내가 여담입니다만 그 초창기 때 들국화하고 같이 콘서트하고 다니고 그럴 때 인고 전인곤 씨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형구나 그때는 세팅 풀고 음악 하는 것보다 가서 세팅 하고 끝난 다음에 그거 걷어가지고 어 아이가 그거 신호 날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인곤 씨가 하는 얘기였어요. 음악은 음악이 아니고 진짜 노가다다 노가다 이게 어? 노래하는 건 얼마 안 되고 맨 세팅 그때 당시 그랬는데 지금은 다 세팅 해주고 가잖아요. 다 실컷하고. 그렇지. 지금 뮤지션들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에이, 테크니션 이상 다 하고 다 하고. 맞아. 아유. 가니까 뭐 패치도 그 미디어 사운드 직원들이라서 다 하더구만. 네. 우리 그 아까 그 돋보기 있죠. 그게 그 패치 때울 때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야, 그래서. 엄연한 현실을 겸허히 수용하고 그 돋보기를 그거 산 거예요. 패치 떼고 그러라고. 그래서 저는 다 55잖아요, 이게. 네. 그, 이, 그, 뭐, 그, 조그만. 팬텀 아니고. 네, 팬텀이 아니고. 그거는 뭐, 뒤에 떼우려면은 하나, 저거, 48 들으면 한 쑥 달 걸리지? 여기서 못, 여기서 못 떼워요. 하나. 너 다시 쑥 달 걸려서 했는데 노이즈나 그러. 그럼 뜯어내는데 석 달 걸리고, 다시 때마다 석 달에서 1년 걸려. 그래서 이 코러스 이렇게 해서, 여기,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도 후반 코러스라고 이걸 갖다가 그냥 때려 붙인 게 아닙니다. 이거 다 계속 불렀어요. 이 코러스 없이 그 최애자는 정소임 씨라고, 제가, 그, 이, 국내 그, 재즈 보컬리스트 중에서 정말 상위권에 내가 그, 이렇게. Come on, watch them take off. But he young was not the kind of the call. But can you catch the call? So come on, watch. 이렇게 해서 이런 코러스들을 쌌죠. 코러스가 장난이 아니네. 예. 이제 전체적으로 코러스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나이 먹어서 이게 무시.
이쪽 부분이죠. Rap입니다. 그 교회에서 통성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뭐 이렇게 그 작업하시는 분은 이렇게 무식하게 쌀 필요는 없고 아마 3단 정도씩 그 4성분은 쌓아야 이렇게 아까도 그 제가 그 영화에서 그 뒷배경 얘기했듯이 이렇게 차곡차곡이 쌓아야 이 사운드가 나와요. 아까 그 샘플이죠, 이게. 아니야, 아, 그리고 뭐지? 네. 그게, 코러스죠, 그거. 네. 네. 이 코러스. 이 코러스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것도 성부에 따라서, 미드 하이. 네. 네. 자, 전체도 다, 분석 다 끝나셨나요? 네네. 네. 그러면은, 저 오토메이션 들어갔어요? 믹서에서? 안 들어갔나요?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있고요. 그 믹싱 할 때 믹싱 콘솔 갖고 조금 앉았어요. 그러니까는 아예 늘 저기 악기 같은 거는 벨로시티를 따로 조절했으니까. 전체 플레이 한번 해보시죠. 네. 레디 코레이야. 언젠간 너도 봐라 나는 줄 알았어 I'm ready for ya 쭈쭈쭈 언젠간 너도 비처럼 잘 줄 알았어 봐봐 언제나 기다리겠어 기다릴 거야 너도 다시 간다면 왜 또 늦어버릴까 Yeah baby 제발 다시 나에게 말을 해봐 Ready for it, yeah? Yeah, yeah. 언젠간 너도 대박 당할 줄 알았어. 그거 Ready for it, yeah? 아 그리고 이 코러스를요. 이게 가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룹으로 봅니다 이게 투 트랙으로. 아마 에랄로 갈라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펙트를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20트랙이 이 2트랙으로 나와가지고 그룹으로 콘서트 보면 그룹 듯이 몰아가지고 예 두통을 몰아갖고 이거 다 또 한 트랙은 몰고 이것도 그룹으로 하나 몰고 네. 네. 자 일단 이제 일단 이 앨범 저 분석한 거 마무리 좀 해주시면 되나?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 작업기를 그 여러분한테 공개하고 싶었던 거는, 그. 작업기가 아니라 소스라고. 예, 소스. 예, 소스. 예, 소스를 공개하고 이런 거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음악할 때는 그런,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미디어 사운드처럼 그런 그,
그런 영상 아카데미가 있었다면은 아마 그 우리 벌써 그 미국 차트에 올라갔을 겁니다. 미국의 빌보드 차트 올라간 애들도 영상 없었어요. 없어요. 아니 글쎄 그런 걔네는 그런 인터넷 더한대 우리나라가.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교육적인 그런 그런 아카데미가 있었다면은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었겠지만 그게 참 아쉽고 그래서 내가 요번에 이런 작업을 하고 그런 것도 이제 그 리치네 그 도구노 씨네 그런 작업기를 네. 보고 나도 배워서 그럼, 이렇게 했던 네. 것들을 서로 정보 교환이죠. 예, 네, 그 음악 인생도 인생이지만 음악 후배 되시는 그 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걸 이렇게 공개를 하면은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아까 얘기했지만 그 여러 아티스트들을 부분적 통째로 카피하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전체를 카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하드 레코딩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음악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제 앨범 같은 경우도 아마 이런 하드 레코딩이 없었으면 아마 최하 7천만 원 정도 듭니다. 근데 제가 요번에 드린 돈이 12곡 하는데 1200 정도 들었습니다. 악기 두 개, 뭐, 튜브 두 개 안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로. 장비 구입하는 비용까지 다 해서요? 장비, 아니, 그렇죠. 장비, 네. 뭐, 장비 뭐 샀더라? 하여튼 뭐, 그런 걸로 해갖고, 뭐, 한 네. 1200 정도 들었어요. 네, 지금 그, 앨범, 어떻게 그 작업을 하셨는지를 쭉 그 말씀해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과정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미지수예요. 내 걸로 만들었을 때 도움이 되는 거고 만들지 않았을 때 무심 콜라보를 했을 때는 뭐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도 집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정선생님도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이 작업은 자기 주관입니다. 자기 주관에 객관성을 어느 정도 부여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또 다른 분이 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내 주관과 객관성이 합쳐져서 시너지가 났을 때 여러분들 창작이 시작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의 수를 다 감안해서 모두 정보를 내 헤드에다가 넣어 놓으시고 작업할 때 하나씩 끌어내서 전복을 시켜나가는 쉽게 아까 말씀하신 노가다죠. 노가다를 반복하다 보면 자기만의 방식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내 방식을 남이 알았을 때 그 사람은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또 그 사람의 주관과 객관성을 합쳐줘서 그치. 이런 앨범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이 반복됐을 때 우리의 음악이 발전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긴 시간 우리 정 선생님께서 이 오늘 다른데 그 방송국에 가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을 놓쳐버려서 오늘 못 가게 되셨는데요. 일단 이걸로 이제 이 앨범에 관련된 건 마치고요. 저쪽에 무슨 뭐 방이 하나 있대요. 뭐 광 시골에 가고 광 다락방 광 같은 데가 있는데 그게 그 소장하고 계신 LP를 좀 보여주시겠다 하니까 그건 보너스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지금도 그 이라크 하늘에서는 그 포성이 울리고 많은 그 죄 없는 그 어린 아이들과 그 부녀자들이 죽어가고 있겠죠. 근데 또 오늘 제가 그 또 저의 작업기로 이렇게 뭐 좀 얘기한 게 죄송하고요. 하여간 감사합니다. 저의 그런 음악적인 이런 작업기가 그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 장비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음악하는 데가 열정을 식힌다든가 이런 일은 좀 없으시고요. 그런 작은 불꽃들이 이런 그런 좋은 노하우나 이런 선배들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우셔가지고 자기 것만 자기 스타일만의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길에 조금 제가 도움이 됐다면 정말 감사할 뿐이고요.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제가 작품을 하면은 또 공개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레디코레디아 언젠간 너도 바라만 줄았어. 그 옛날에 LP가 한 4천 장 되는데요. 이렇게 옛날에 로키 이렇게 쭉 해서 지금 ABCD로 이렇게 여기가 저의 그 아이디어 음악 듣고 그 옛날 이제 그 이쪽에 이제 여기도 아이디어도 넣고 옛날 음악을 듣고 그러는데 그 여기서 그 얼라리꼴라리 킥을 여기서 잡았어요. 이걸로 아마 옛날 그 아래지판에서 아마 잡은 것 같은데 정말 많다. 여기 제가 또 책도 많고 제가 워낙 시를 좋아해가지고 그 근데 사실 문학가이신 근데 그렇더라고요. 차가 기계가 아니라 전기가 한 80%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기. 그때 음악이 사실 콩나물대가리는 별로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되고 음향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인문학적인 그런 무슨 문학적인 거 이런 거 실제 콩나물대가리로 따지면은 음악은 그 몇 한 20% 될까? 콩나물대가리에서 산 분은 네. 그렇지? 그렇지. 그, 뭐, 그런데, 뭐, 기계, 저기, 악기, 음향, 뭐, 어? 그 다음에. 자켓도 있잖아. 자켓. 그 다음에 뭐, 가사. 참, 우리 저, 친구 똥개래 놈이 하나 있는데, 걔가 이제 군대에서 지금 문장 출신인데, 그래. 야, 내가 군대 갔다 와서 느낀 건데, 차는 말이야, 전기가 80%고, 기계가 20%뿐이 안 돼. 그게. 어? 야, 그 타이어 있고, 뭐, 엔진 있고, 근데, 그게 다 기계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 전기가 전부, 뒤져보면 다 전기라는 거야. 전기가 없으면. 근데 음악이 내가 그 생각하면서 음악이 그런 것 같아. 네. 음악이 전기죠. 음악이 전기죠. 아니, 음악이 기계고. 아니, 그렇죠. 전기로 음악을 돌리는 거죠. 전기로 음악을 돌리는 거죠, 지금. 이게 뭐.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악기들은 이제 이렇습니다. 이쪽에 나는 이제 포크니까 이 기타 조동진 형님이 쓰시던 거고 이 스피커가 초창기 스테레오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미국의 그라마폰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빅타 스테레오. 그가 일본 제품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게, 여기 이게 미제일 건가요? 그건 재팬 빅타지, 재팬 빅타, 그, 이거 옛날 그, 그리고 요번에 제 3집 나온 브로마이드입니다. 그 영화 더러운 포스터를 감상하는. 아, 이게 우리나라 민속화인데요. 이 고양이가 이게 저 뭐야 이거 병아리 하나 물었는데 너무 재밌는 게 아니 낮인데 이거 당연히 어떻게 인상은 이거 어떻게 방에서 놀다가 했지. 그게 아니고, 그 여자가 바로 미끄럽는데, 남자들.
고양이가 이제 이거 저 뭐 병아리 보러 가니까 예? 아니 어디 나온 조사라는 그 흰색이 그러니까 뭐 무슨 특정도 아니고 내가 그 별거 아니겠지? 별일가 없었겠지? 진짜 어. 저 그림은 그거 어때나? 저 위험한 게 아니 나는 당신의 생각이 어떤가 이제 제 생각이요? 그 시험이 그 시험이 한번 차례나 몇 개 붙여 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DDD1 그 포구 요번에 그 얼라리 까라리에 포구가 붙으냐 이걸 썼습니다. 네 아니 들어보신 들어보신 옛날에 PC 연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요 이걸 이제 알팔 나오기 전에는 알팔 나오기 전에는 이게 또 대세였다고. 아 그래요? 어 이게 이거 또 여기 예술이었지 이게 더 있구나. 아유 이거 이거 여기지 이게 이게 어. 이제 거시기 어. 위탄에 그 이효준 씨가 이걸 많이 썼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한창 조용필 씨 그거죠? 하여튼 뭐하네 이것도 이것도 튜브야 만든 튜브 이게 모노 이거 모노 튜브지 그러니까 베이스를 전용으로 하는 그래서 이 진공관이 이 진공관이 저기 이상호 여기 진공관 뭐라고 써 있나 보고 저기서 무슨 뭐 일제네 이거 아무튼 지워져 갖고 안 보이고 12 무슨 뭐 아니 12XA 이거 아니야? A 뭐 그 아니 막 달아져 버렸어 이 글씨가. 달 달아져 버리다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E A E A ECC88 뭐 이거 ECC88 아 ECC88은 이게 12 그 AX7인가 그거를 유럽식으로 유럽식 표현은 또 그거더라고. 그 일제네. 어. 이게 모노튜브로 만든 거야 이게 베이스. 베이스나 이런 걸 전용으로 쓰려고 이게 잘 안 돼가 버려야 돼 이나오 이것도 이게 노 미드 하이가 있어요. 이건 그냥 공기구멍이고 렉에서 걸고 이거. 이걸로도 아마 베이스 작업했을 거야. 어째 마스터는 건 안 나왔어.